대림절 넷째 주 금요일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목자들의 방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직성 거리로만 해도 약 128km나 떨어진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과 일면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돌아간 후에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세주의 부모가 되었다고 큰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태어난 아기들이 거쳐야 했던 신앙의 과정을 그대로 아기 예수님에게도 행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날에 아기의 이름을 짓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드리는 봉헌 예식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도 행했습니다. 본래 정결 예식의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두 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제물은 비둘기 두 마리였습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 이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은 이처럼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비난함,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됩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에 비하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할례와 봉헌 예식, 정결 예식은 참 밋밋하게 보입니다. 좋은 신앙은 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일상의 순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하루에 한 장씩 순종의 색종이를 붙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자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색종이를 붙여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생활 중에 기적적인 경험이 믿음과 인격 성숙에 준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적인 경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와 같은 일상의 믿음 생활에서 당신이 얻은 영적인 유익이나 성숙은 무엇이었습니까?